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닥터K라고 합니다. 주식 기초 강의 어저께 1회가 올라갔었습니다. 오늘은 주식 기초 강의 2회 거래량 편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식 기초 강의는요, 여러분들 짜투리 시간 출근할 때나 지하철 내에서나 친구 기다릴 때 주식 용어들을 사전처럼 한 부분만 끊어서 찾아보고 싶을 때 거래량이면 거래량, 1회는 캔들이었죠.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는 그런 콘텐츠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현대차를 가지고 거래량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방송은 주식 생초보, 완전 초보들을 위한 방송이니까요. 자, 그 용어에 대해서 사전적인 의미부터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거래량이라는 것은 이 하단에 보시면요, 이렇게 하루하루 얼마나 거래됐는지 그것을 나타낸 것이 거래량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하게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 거래량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겠죠? 자, 제가 대략적인 거래량에 대해서 이렇게 평균적인 거래량을 횡선으로 꼽아봤습니다. 지금 화면상에서도 보시면 대량 거래가 터진 부분이 있죠? 자, 요 부위입니다. 그죠? 자, 노랗게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위에서, 잠깐만요. 요 부위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평상시 거래보다 거의 두배 가까운 거래가 터졌거든요.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자, 여러분, 거래량은 상승할 때, 거래량이 많으면 좋을까요? 작으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거래량은 상승시에 거래량은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래량이란 것은 많은 사람들이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올라갈 때 큼직 1회와 연관을 잠깐 시키겠습니다. 캔들과 큼지막한 양봉을 세우면서 이렇게 대량 거래를 세웠다. 그러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만 딱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거래량은 상승시에 거래량은 많으면 좋다. 그렇게 외워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반대로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많으면 좋을까요? 작아야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작아야 좋은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와 반대죠? 이렇게 하락할 때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지면 좋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서 하락할 때 대량 거래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하루 이틀 반등하나 싶어도 쭉 3, 4일 더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하락할 때는 대량 거래가 터지면 이렇게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락할 때나 또 반대로, 아니, 하락할 때나 이렇게 조정받을 때는 거래량이 작은 것이 좋다. 그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쉽죠? 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요, 거래량은 하루의 시작과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거래가 터졌는가를 그 수치로 나타낸 것인데요, 그것이 거래량인데 단순하게 그 거래량만 많았다 작았다로 판단하시면 되지 않고요, 예전 거래량보다 이렇게 거래가 터질 때 이렇게 상승이 동반되면 그것은 좋은 거고요. 반대로 이렇게 하락할 때 거래가 터지면 좋지 않다. 하락하거나 조정받을 때는 거래량이 작은 것이 좋다. 그렇게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 기초 강의 2회 거래량 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